끝이야. 뭐예요? 아, 블락거 불러줬고. 아, 지금 이 한 숟갈로 먹겠다고? 아, 이게 숟갈이에요? 이게 숟갈이야, 지금. 이게 숟갈이야. 유이 얼굴과 대비해서 보여줘. 지금 호동이. 어느 정도야? 이 정도 그게 한 입에 들어간다는 거죠? 진짜. 간다. 아, 알았을까지 근데. 근데 그거. 한 입에 안 들어가는 수가 있어. 그럼 여기다 걸리면 안 돼요. 네.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니까. 호동이. 여기 끝까지 들어가서. 안 돼요. 포기해요. 예. 자. 안 돼. 도전! 도전! 간다. 입술 맞불. 입딱 먹는 거야. 이랬더라. 입 안은 호동이보다 큰 거 같아. 내 보니까. 나 이만저 처음에 보면서 지금 보니까 눈을 웃기죠. 여기 하관이 크잖아요. 하관이 입 안이 커. 여기가 다 아구야. 입이야 이게. 여기 안은 입이 다 먹는 거야. 이따 먹봐. 나는 늘 이 수저로 먹어왔었어. 나는 늘 이 수저로 먹어왔었어. 진짜요? 부담스럽지 않아? 나는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뭐. 크기 대결 한번 해보자. 크기 대결. 간다. 야. 와, 멋있어. 와. 자, 기본적으로 흰밥이 들어가네요. 아, 거기 흰밥에 주먹 들어가나요? 대박! 오빠, 이렇게 돌아서 먹어주시면 안 돼요? 저도 세 개 들어가고요. 야, 이 높이 부분에서는 일단 강호동 씨가 앞서고 있어요. 여기 있네. 일단 다 들어갔습니다, 안에. 아까보다 높은데. 형, 이게 내 것보다 많다고? 네. 높이가 많아. 아, 난 밥에다가 주먹, 봐봐요. 밥에다가 낙지가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주먹밥이 하나 더. 아니, 이런 대결이... 아니, 이게 들어가겠어? 아, 이 숟가락을 또 밥을 따로 잡는. 좀 어때요? 수시야 넣는 거잖아. 우리 지금 분화 여기 빨개졌어요. 조커가 돼서 조커. 일단 박수로 해. 처음부터 훌륭한 라이벌이다. 연예계 신 라이벌이에요. 야. 이제 시작이잖아. 예. 이제 시작이에요. 그렇죠. 집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먹는 거지? 아니, 여기서 먹으면 진짜 뭐든 다 맛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백선생, 이 공간에서 식사를 자주 하세요. 아프워. 네, 시원할 때, 너무 더울 때는 안에 들어가고. 예. 아, 무슨 리조트 야외 수영장에 그 바베큐 파티 하는 거. 맞아. 예. 먹고 나면 옷을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물놀이 하러. 그렇죠. 네. 맞아. 배경 또 뒤에. 와, 최고의 경치입니다. 한강은 빛 배경으로. 배고프시죠, 근데? 예. 네.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우리가 많이 제대로 봐야지 배고프신 거 아니에요. 왜냐면 한 숟가락 먹은 사람이 더 배고파요. 아니, 그게 어떻게 한 숟가락이에요. 우리가 몇 숟가락 먹었어? 예? 네? 한 숟가락 먹었지. 그렇지, 준현 씨는 한 번씩 기준에 한 숟가락인데 남이 기준에 한 공기. 한 가족의 식사량을. 갑자기 그 숟갈로 먹다가 이걸 보니까 이거 그 요거트 떠먹는 숟가락. 커피잖아. 자, 이렇게 좋은 또 공기를 마시면서 맛있는 이제 시민 씨의 집밥을 지금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 주세요! 이제 가리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아, 가리비 먹어야지. 맞아. 그거 아까 없었어, 한 육. 입에. 예.